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. 그런데 요새 힌트가 되는 시대 문화는 뭐예요?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미 책에 언급한 건데 모던의 흰색이에요. 모던 시장의 흰색은 아직도 10년, 20년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은 모던 시장의 흰색 시장이 그렇게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많이 안 열려 있어요. 그냥 모든 상품 세계가 모던의 흰색 쪽을 노리는 것은 유용하다고 여전히. 그러니까 그 시장은 비어 있으니까.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. 우리가 처음에 꽃집을 열었을 때 내가 모던의 흰색 시장을 바로 들어갔거든요. 이걸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. 처음에 우리가 양재동에 가서 화분을 구할 때 매장이 불과 하나 있고 매장 바로 요 앞에 있어요. 여기 선릉 앞에. 매장이 불과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꽃집에서 쓸 수 있는 하얀색 모던 화분을 양재동에 다 사도 모자랐어요. 우리가 50개, 100개씩 하루에 썼는데 그 50개, 100개도 구매가 안 됐던 거예요. 그 당시에는. 모던 시장이 너무 없어가지고. 근데 사람이 인지 속에는 이게 아름답다고 간결하고 보기 좋다는 게 이미 생겨버렸는데 제품 시장이 그걸 못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쓰고 표현하고 팔려나가니까 지금은 양재동의 그 화분 시장 가면 한 1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99.9%가 전부 다 모던 화분만 써. 그 세상이 다 바뀌어버린 거지. 화분 시장. 그러니까 화분 시장만 그럴 건가? 아니, 난 전 세계, 일단 한국의 모든 시장이 거의 다 그쪽으로 갈 거라고. 그래서 이게 진절머리 날 때까지 갈 거야. 아직 멀었어. 그러니까 디자인 쪽에도 그런 혁신이나 이런 게 나올 거라고. 심지어 나는 제자들 중에 전물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무당. 이런 사람조차도 모던으로 가라고 요구한다. 갈 수 있다고 봐요. 여기다가 막 삼신할리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장군 이런 거 모시지 말고 하얗게 생긴 공간, 일단 하얗게 생긴 공간에 조명 잘 뿌리고 이렇게 안에서 밑에서 이렇게 조명 반사돼갖고 얼굴 이쁘게 달라오게 하고 거기다 이상한 그림 다 떼버리고 뭐 오방색 이런 거 다 떼버리고 뒤에다가 로스코의 그림 한 장 딱 붙여놓고 그냥 테이블에 깨끗이 앉아고 정장 입고 있어도 엄청난 사업가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. 그러니까 일종의 전보는 사람이 아니라 상담가, 깊은 상담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던 시장도 있다고 봅니다. 그럼 왜 한 사람 다 10만 원, 5만 원 받고 복채에 한 사람 다 30만 원도 받을 수 있는데. 그러니까 어느 영역이든 나는 모던의 흰색 시장에 지금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지면 독창적인 회사를 만들 수 있겠죠. 근데 이게 세계적인 회사냐? 그거는 별개의 문제. 이미 세계적인 회사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. 그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 애플이잖아요. 다른 회사가 지금 일본의 발미다라는 회사가 있고 발미다는 색이 두 개밖에 없어. 지금 세 개 쓰나? 회색 하나 쓰는 것 같다. 흰색, 검은색, 뭐 회색 이런 게 쓴다. 아주 심플하고. 요새 한국에도 왜 루미나인가 하는 회사가 전등, 야외용 캠핑 전등 만드는 회사가 그 제품 몇 개 가지고 지금 천억짜리 회사가 됐단 말이야. 이거 수업의 전말인데. 이런 회사들이 다 모던 제품에 깔끔하게 현대적으로 만들어서 그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쟁자나 여러분의 업체가 모던화를 하지 않았으면 모던화는 그 경쟁자를 경쟁에서 누르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이니까 흰색과 모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흰색이 되게 아름답구나 느껴요. 저희가 매장을 선정해서 이 매장에서 매출이 얼마 나온지를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그 매장 안에 있는 꽃의 색깔이에요. 꽃의 색깔이 되게 다양하고 복잡하면 거기는 저소득층이 가는 거예요. 근데 흰색 위주의 간결한 꽃들이 있는 그 동양난, 서양난이라고 하죠. 호접난. 근데 거기에 호접난이 분홍색이 아니라 흰색이 많다? 그럼 그건 부자돈이에요.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소비층이 높을수록 심플하고 간결한 쪽으로 간다고. 그러니까 요새 집을 짓는 거 보면 집에 가면 가구가 거의 없잖아요. 빈 공간이 많아진다고. 대신 흰색에 심플한 모던화로 가지. 근데 옛날 집이나 중저가 소득층으로 들어가면 현관부터 막 정신없이 쌓여있다. 물건도 많고 뭐 쌓인 것도 많고 갖고 있는 것도 많고 이게 다 줄여진 상태 그러면서 있을 것만 있는 상태 그런 게 지금 문화 안에 막 들어오니까 그건 한번 유심히 봐야 돼. 나는 어떤 업종도 가는 독서 클럽도 나는 심플 모던화 이거 할 수 있어. 독서 클럽을 심플 모던화하게 한다. 장소나 매뉴얼이나 이런 게 다 브랜딩이 돼버린 거지. 교재 이런 거 쓰지 않아? 안 써요? 제가 아니면 강연장 이런 것도. 강연장 인테리어. 인테리어. 그게 모던을 하게 되면 사실은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줄어들고 시설비가 줄어들면서.